몸매가 너무나 이쁜 배우 이토 마유키입니다. 타마이테 고로 15주년 기념 콜라보 제8탄으로 이토 마유키가 출연하였습니다. 유명한 시리즈 내용으로 아직도 건강한 시아버지의 위험에 육부 불만의 며느리가 유혹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시리즈에 메구미가 출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메구미 하니깐 다시 작품을 보고 싶네요. 작품은 스토리 필요 없이 이토의 몸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눈 호강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눈이 즐거운 이 작품으로 추천드립니다. 몸매가 너무 슬림한 신인 배우 미나미 안나입니다. 제가 봤던 몸매 중에서 가장 슬림한 몸매를 가진 배우인 것 같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건장한 사내가 발로 차면 어디 하나 부러질 것 같은 몸매입니다. 카메라 앵글이 위에서 아래로 촬영한 것을 보면 갈비뼈 및 가슴쪽 뼈까지 보이는 게 엄청 많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적당한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참 어려운 몸매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극슬림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신인으로 데뷔하였지만 신인 같지 않은 신인 스메라기 유지입니다. SNS 5만 명 팔로워 수를 자랑하며 풍속정보 사이트 랭킹 1위를 차지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풍속 쪽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데뷔작의 연기가 괜찮았습니다. 몸매는 성형에 티가 나지만 그렇다고 나쁠 정도는 아니며 외모도 준수한 편입니다. 26살의 나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 보이기는 합니다. 10월 작품은 현재 없고 앞으로 계속 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살면 살이 쭉쭉 빠질 것 같은 이미지의 배우 사야마 아이입니다. 유부녀 역할이 너무나 잘 어울리고 이번 작품에서는 어떻게 하면 남자가 행복한지를 보여준 작품입니다. 작품의 스토리 또한 힘들어하는 남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는 내용인데 사야마 아이가 옆에 있어만 주어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기 및 작품의 컨셉이 너무나 잘 어울리고 괜찮은 작품으로 추천드립니다. 남자 배우가 처음 보는 배우인데 엄청 잘생긴 배우가 데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외모가 진구지나와 너무나 닮은 미사키 사쿠라입니다. 이번 작품은 60일 금욕 후 미사키 사쿠라의 해방 야스 작품입니다. 60일 금욕과 거기에 구속이라는 부제를 넣어서 만든 작품인데 처음 보는 구속 도구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구속한다고 하였지만 보기 불편할 정도의 하드함은 없었습니다. 야스 연기도 좋았고 몸매도 괜찮았습니다. 적당한 구속과 치녀물을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계속 봐야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배우 노기 호타루입니다. 작품의 스토리는 남편이 담배를 피우는 5분 동안 시아버지에게 당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5분 안에 모든 걸 끝내기는 하지만 스토리 후반으로 갈수록 러닝 타임이 늘어납니다. 히카탄 배우가 되고 많은 작품을 촬영하다 보니까 연기도 늘고 있는 것 같고 외모도 귀엽고 점점 괜찮은 배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작품 많이 출시해주길 바랍니다. 자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줄리아입니다. 친구의 엄마가 달콤한 음모로 유혹하여 야스를 하게 된다는 1인칭 시점의 작품입니다. 이런 음모 작품은 자막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궁금하고 무슨 이야기를 귀에 하는지 답답함에 눈이 돌아갑니다. 간질간질한 속삭임의 줄리아의 관리 잘한 몸매를 볼 수 있는 작품으로 1인칭 시점의 작품을 좋아하는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아프리카 BJ로 활동하였던 세타 이치카입니다. 영어, 한국어, 일본 3개 국어를 엄청 잘한다고 하며 친한파 배우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료와 묘한 분위기에 휩싸여 야스를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세타 이치카의 피지컬이 상당히 커서 그런지 모든 면에서 압도하는 느낌의 작품입니다. 육덕한 몸매와 연기 잘하는 여배우를 찾는다면 이 작품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개인 SNS의 사진은 정말로 이쁘게 잘 찍는 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하츠카와 미나미 작품입니다. 키카탄 배우라서 그런지 여기저기 여러 회사 작품에 많이 출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은 착한 소녀가 나쁜 아저씨에게 당하게 되고 10년 후 그 아저씨가 찾아와 괴롭힌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작품 안에서의 연기는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좋은 편입니다. 단지 요즘 하츠카와 미나미 작품을 너무 많이 편집해서 희미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작품 출시할 때 고맙게 생각하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